사이 동사랑 내 마음속에 동역할 아침의 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미각 같아 그
Oh!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소. 이천에 시대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종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온 어려움,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는 추석 연휴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은 참으로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앓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서태에서는 나를 점점 수렁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말씀에 기록된 2000년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전 세계는 이 사람 이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셨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꼽는다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선택하셨을 거다. 이것은 당신의 편견이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형편없는 사람, 전혀 사람들이 볼 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세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요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성령 말씀을 속을 여러분 함께 말씀 속에 여행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5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열두 사도들, 다시 말해서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가난 유다는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파고난 후에 그는 스스로 뉘우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명은 전부 다 순교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살려놓으셨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성경 말씀 속에 한글로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트리블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트리블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시대 때 타작 기계 이름이
도료불림이라는 타작기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맷돌이 있습니다. 돌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맷돌을 큰 맷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식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다 지적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은 이런 환난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 보니 이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따라오는 내 모습 속에 내가 탈선하고 싶은데, 세상 길로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무던히도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밤무섬에 있었던 처절한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사도 요한은 한 번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한 번은 독사 굴속에 던져졌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무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던져져 버린 이 사도 요한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지키는 사람 예수를 따라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열린 문을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말씀드린다.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청년이 형에게 내쫓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간 곳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베델에 도망쳤던 이곳은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 오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으면 한 돈을 폐기하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한 돈을 폐기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은 황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짐보따리 안 들고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짐보따리 안에 있었으면 배기할 보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돌을 베개에 누워 자고 있는 갈 곳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들레헴에 왔던 이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에게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나에게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듯이 주여 내게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다음같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이 제자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훗날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였고 한 사람은 오늘 소개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따라갔을 때 요한복음 1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대단히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북 교회 나올 때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내 중심이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놓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은 아랑곳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맨날 다녀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한테 돈 갖다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 바쳐 충성했던 사도들이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내 중심입니다. 이기적인 것.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것만이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대단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동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주여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 땅에 때론 질병이 와도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왔을 때 그는 각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와서 잡혀와서 도지사까지 되었다면 출세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한 몸에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간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날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당신들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은 불 속에 던져졌던 그들에게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실 때에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것이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나왔을 때 그들을 더욱 하나님 높여줍니다. 오늘 그 신앙 갖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유별나게 주님 사랑을 받고 싶어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주님 사랑을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약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 약 100년 합해서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1600년 걸렸습니다. 여기에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은 각자가 자신이 기록한 사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신을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으면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주여,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너무나 순수했었고 주님의 사랑만을 받기 원했던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부모님에 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 말은 이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한의 아버지 이름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행적은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별로 그냥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별로 믿음 안에서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여러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따라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노출이 되면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십자가 밑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세베대 이름밖에 없고 어머니는 십자가 밑까지 따라오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의 어머니는 대단히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의 집안에는 아버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믿음이 더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더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반듯한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이 서실만한 제목감이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까지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말하기를 내 한 아들은 주님 우편에 내 한 아들은 주님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인간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 주님 가장 가까운 오른편에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좀 출세하려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왔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모든 기도 가운데 자녀 기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따라왔던 목적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보다는 항상 두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은 이
욕망, 이 욕심,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또 지어주셨는데 보아늑에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벼락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울려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이름을 지키를 우레의 아들 너는 보아늑에 이 말은 이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며 얼마나 성격이 거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편협적이고 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모습을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그냥 두라고. 이 요한이 어떤 성격이냐면 나만 예수 믿어야 되고 나만 능력 나타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얼마나 편협적이고 편향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이런 성격이지만 더 이 사람의 단점인 성격이 그대로 노출된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도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못된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들부터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 사람 내가 보면 저 사람 도저히 재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거기에 따라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한이 그 성격이 강팍하고 성격이 아주 못된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혈기 많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워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의 설교를 듣습니다. 긴 사랑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예수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은 그분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혈기 많았던 이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랑의 설교가 시작될 때에 심장에서 예수님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이런 사랑의 설교에 계속 듣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바꾸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변화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바꿔집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붙잡힐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러 여인들이 따라와 있고 그 가운데 성경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십자가 밑에 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만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이 피는 점점 말라서 온몸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 피로 인하여 말라버린 이 피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 멜리고 하는 소신 채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피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피는 말라붙을 대로 다 말라붙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데 희끄무리하게 겨우 눈을 떠시고 밑을 내려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 제자를 아들 삼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양자 삼으셨고 양 어머니 삼게 주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들 4명을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4명과 딸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아들들, 친아들들 4명 그리고 그 딸들이 마리아를 봉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는 이 형제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같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라난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만 편애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을 때에 이 자녀들은 어쩌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을 때 그 형제 중에 바로 예수님 바로 다음에 태어난 야고보라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야고보, 바로 동생입니다. 오늘 일련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 변화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있을 때 성령을 받을 때에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불, 성령을 받습니다. 이 사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불받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한국교회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성령께서 함께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옵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거기 하세요. 성령만이 살 길입니다. 목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 얄팍한 머리로 목회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숫자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80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불러오셨습니다. 열왕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모세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받으면 이 민족에서 일어납니다. 불을 받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불을 받으면 내 신앙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갈멜산에서 사단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열왕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바로 이어서 열왕상 18장 40절에 사탄마귀 바알신자 450을 때려잡습니다. 바알신자는 사탄마귀 무리입니다. 사단마귀 무리를 언제 잡습니까? 내가 불을 받아야, 내가 불을 받아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120명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전 지금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120명으로부터 처음에는 12명으로부터 120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게 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기도에 힘써면 성령이 임합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할 때, 하루 7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바꿔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데 반드시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비록 약속 국가이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이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낙심은 금물입니다. 안 된다는 말은 주님 사진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가시는 곳에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